어몽길 대련님은 이제 14좌를 넘어서 예. 16좌까지 또 이제 등반을 다 하셨잖아요. 네, 예, 그렇죠. 예. 그러면은 요즘에는 예. 이제 어떻게 지내시는 거예요?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또 히말라야를 오르실? 아, 제가 이제 인생의 이제 17좌를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네, 17좌. 예. 예. 그 인생 17좌의 산이 바로 예. 어몽길 휴먼 재단이라는 산이죠. 아, 예. 어몽길 휴먼 재단. 예. 예. 그 전까지는 이제 산만 보고 막 정상만 보고 막 이렇게 도전하다가 산밖에 안 보였어요 무조건. 그 전에는 그 아래 세상이 별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스쳐 지나가는 하나 그냥. 그러니까 계속 위로만 보고 가셨던 네, 거잖아요. 산. 근데 어느 순간서부터 산 아래 세상이 보이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세상이 눈여겨 보이고 그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보이고 아이들이 자라는데 너무나 척박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라는 그들을 보니까 제대로 된 교육 혜택도 못 받고 우리 혜택도 못 받고. 또 부모님의 또 대물림 받는 이 가난 그러고서는 뭐 배워야 된다 깨우쳐야 된다 학교를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막 이게 학교야? 네 학교를 지어야겠다. 그래서 언제 그 학교를 지으셨어요? 2009년도에 이제 어디를 지을까 이제 고민을 한 거죠. 네. 1학교인데 뭔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얘기했던 그 에베레스트 등반 중에 첫 번째 죽은 86년대 죽은 셀파의 네. 술집 도로지라는 셀파의 고향이 거기에요. 아, 첫 번째 동료의 네. 그 안타깝게 떠난 동료의 네. 고향이요. 1000m 전력 떨어져서 시신도 못지 않았던 그 고향이 거기에요. 그래서 아, 거기다 학교를 져야겠다. 그래가지고 2009년도 5월 5일날 착공식을 하고 정확히 1년 후에 어린이날 그때 이제 중공식을 한 거죠. 학교를 하는 1호 학교를 지은 거예요. 위치가 그냥 뭐 어디 평지예요? 4060m입니다. 4060m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결국엔 1년 만에 이제 딱 학교를 그래도 완공을 딱 한 거죠. 예, 이로 학교. 예, 그랬던 거죠. 예. 그래가지고 그 때부터 이제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요. 하나 둘씩 막 짓기 시작했고. 아, 학교가 하나를 지신 게 아니고 여러 개 지신 거예요? 아, 그럼요. 작년 1월 25일까지 해서 제가 다녔던 히말라야 오지에 네. 산차락에 16개를 졌어요. 16개 학교를 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한 5천여 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16개 학교 학생들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죠. 대단하다 진짜. 예, 예, 예. 진짜 다치로운 17자를 완성하셨네요. 완성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예, 예, 예. 진짜 너무 대단하십니다. 아유 아닙니다. 대단한 게 아니고 제가 히말라야에서 받은 거 히말라야가 저에게 베풀어준 거에 비하면 대단한 것도 아니죠. 16자를 등반하시고 예. 지금 이제 인생 17자를 완성해 나가고 계신데 예. 지금의 자신한테 네.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어떤 얘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과연 가능한 얘기인가. 근데 깨달은 진리가 있습니다. 뭐냐. 이건 진짜 확실한 거예요. 좋은 생각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하려고 하면 좋은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좋은 일이 분명히 나한테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 이상이 나한테 채워지고 그 이상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진짜입니다.